녹화 시작하고 가도록 할게요. 인싸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란 말이죠? 기적의 분식집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자마자 등짝으로 이상한 퍼포먼스 하는 걸 보네요. 나이키라고요, 나이키. 기적의 분식집. 이전 게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기적의 분식집. 네, 이 게임 처음 해보는데, 한번, 네, 진행을 해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가봐야겠죠? 네. 뭐냐, 저를 여기 위에다가 좀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15,000원짜리. 레스토랑이 아니네, 심으로. 내 인생을 말하자면 이 팥빙수와 비슷하다. 처음에 텅 비어 있었다. 그걸 좋게 포장해보면 그때 나는 어떤 빙수라 될수 있을 것 같았지. 분식집에서 팥빙수도 파냐? 그니까요. 그게 조금, 네, 이상하네요. 치즈 빙수가 될 수도 있었고, 블루베리 빙수가 될수 있었대요. 커피 빙수가 될 수도 있었대요. 여러분들 빙수 좋아하시나요? 저는 빙수보다는 차라리 바스킨 라빈스 스토리 1 그거 먹는 게 나은데. 그러지 않나요? 이것이 10대 후반 얼음을 갈아 넣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이때만 해도 내 모습이 남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과일이든 빙수든 일단 얼음을 깔 때까지는 똑같다. 팥빙수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죠. 떡잎부터 다른 애들이 초콜릿 빙수나 녹차 빙수 같은 애인데 얼음 갈아 넣을 때부터 색이 다른 녀석들이다.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대회 나가서 상 타는 게 인생의 취미인 애들, 시작부터 인생의 결이 다른 애들. 그런 빙수는 유니크하니까 일단 넘어가자. 이따만 해도 꿈이 있었다. 난 정말 멋진 빙수가 될 거야. 다시 말하는데 비유법이다. 팥빙수는 제과점 거 아님? 그죠? 그때 S님이 주셨었나? 그 과일 빙수 맛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팥빙수였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녁한 팥빙수. 프레쉬한 느낌 전혀 없고 낡고 전형적인 맛 그 자체인 아재 빙수. 믿기지 않겠지만 25살 넘기자마자 급격하게 아저씨가 되기 시작했다. 빙수에 짜장을 넣어서 먹어보자. 짜장면에다가 솜사탕 넣어서 먹는 가게는 있던데. 네, 맞아요. 이것이 20대 후반.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뭔가 잘 풀리진 않았다. 노력해서 빙수에 토핑을 이것저것 끼얹긴 했는데 뭔가 딱 정확한 방향을 잡고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정체성이 애매해졌다고 해야 되나? 인생이 깔끔하게 딱딱 풀리지 않고 이거 하다 잘 안 되면 먹고 저거 하다 잘 안 되면 없고 애매하게 경험을 남아서 토핑을 쌓여가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 잡빙수가 되었다. 빙수라니. 빙수가 꿈이래요. 빙수. 네, 멋진 빙수가 꿈이래요. 성공한 파수. 아까 파수 나왔죠? 파수? 계속 말하다 보니 영 어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치 성공한 빙삐 같은 느낌이야. 성공한 백수. 성공한 파수. 파수라니. 이거 만든 사람 파수형가 파수인가 봐요. 네, 이거 한국 게임인가요? 네, 맞아요. 분식집인데 롤은 언제 켜요? 예? 네, 안 킵니다. 이제 롤도 분식집 아니잖아요. 이제 롤도 이제 한 돈가스집은 되는 것 같은데. 분식집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빙수가 내 눈앞에 나타난 셈이다. 나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잡빙수였는데 내 옆에 쫙 차려입은 커피빙수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같은 빙수끼리 한번 콜라보레이션 하지 않을래? 너무 비유가 산으로 갔네. 정장을 차려입은 친구는 내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팔 거라고 했대요. 그건 뻔하지.
팀과 사업을 했는데요 라고 운만 때문에 모두가 이미 결말을 스포일러 당한 기분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그 결과는 이것이 현재 친구와 사업에 실패한 후 친구와 만든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차설아씨의 현재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중간에 너무 생략하고 말았네. 키빙수래요? 왜 그 영화 끝나면 나오는 거 있지 않은가? 쿠키빙수. 오, 나 쿠키빙수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도우님, 안녕하세요. 네, 미연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잠적한 친구를 찾아 전국 팔도를 찾아 헤맨 결과 친구는 찾지 못했지만 그 대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냈다. 친구는 해외로 튄 느낌이라 빚을 받아내긴 글렀다고 생각해 친구의 부모님에게 나는 진지하게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었다.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게 빚을 안겨주고 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내가 악당 사채업자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구하기가 힘든데 그나마 친구 아빠가 배짜란 식으로 나오지 않은 게 보행 중 다행일까? 윗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몰락 빙수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내가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 되겠나? 분식집요? 그래서 작은 분식집은 하나 없다. 정확히는 돈을 갚을 때까지 빌려주었다. 막상 바꿔보니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옛날에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니 귀신이 나온다니 흉흉한 소문이 그 돈은 건물이라 건물도 팔지 않고 세를 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왠지 받아놓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걸로도 받은 게 어디야. 그래서 나는 하루아침에 분식집 사장으로 개업한 것이다. 간판도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싶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일단 그냥 시작했다. 분식집 이름은 기적의 분식집이었고 원래는 떡볶이랑 튀김을 팔다가 여름 계절이라 팥빙수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시설을 그대로 물리학받아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아, 분식집인데 빙수를 만든다. 실패한 빙수를 치웠다. 가게를 돌아보니 손님 한 명도 없다. 오늘도 한적하구나. 여기 골목식당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제가 볼 때 골목식당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아니! 에? 뭐야 이거 메뉴가 이거 어? 떡볶이, 순대, 팥빙수? 분식집이에요? 팥빙수도 파나요? 함 줘보세요. 떡볶이랑 순대랑 그리고 팥빙수 함 줘보세요. 이러겠죠? 딱 한 입 먹고 나서 그놈 참 재밌네. 딱 상상되죠? 네. 조마씨 내려와봐요. 딱 그렇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손님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인가? 그럼 생각해보니 비교하기 애매하군. 부동산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이 분식집에 뭔가 신기 있다고 잘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돈다고. 저 자연현상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찝찝하다. 괜히 마음에 걸리고 혹시 이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는 것도 이집에 신 무언가 때문이 아닌가.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귀신씨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먹거리 엑스파이로서 한번 취재해갔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 소문나가지고 지금 네. 아, 이 가게다.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온 가게가 이 가게다. 그래가지고 안 오는 거죠 사람들이. 저질 떡볶이 해가지고 파치마늘로 만든 떡볶이. 우리 집 다락방에 그것이 출연하기 전까지. 다락방에 그것이 출연하기 전까지? 바퀴벌레? 자, 액션 활동의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행동에 따라 호감도 레시피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명명액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다락방의 비밀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액션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휴, 힘들다. 할 것도 별로 없는데 힘들다. 이런 게 자영업자의 고통인가? 일은 별로 안 하는데 하루가 끝나면 피로가 몰려온다. 손님이 많아서 쉴 틈이 없어서 오히려 기운이 넘칠까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아, 알기찬 기사님 안녕하세요. 나중에 쿠키샵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구석에 있던 커튼을 확 걷었다. 포탈이 나타났대요. 포탈? 저기 요즘 나를 고민에 빠뜨리는 원흉이다. 한 달 전 우리 집 다락방에 생긴 정체불명의 포탈. 분명 한강은 아닌데 한 달째 아무 미동도 없이 저 자리에 있다. 저게 뭔지 알고 있다. 게임이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포탈이다. 서로 다른 두 장소를 연결하는 마법의 문 같은 것. 문
현재는 여기서 포탈 너머의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탈의 내부는 그저 소용돌이치는 모습이라 어디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10년만 젊었어도 아마 망설임 없이 저 안으로 들어가 봤겠지. 이 세계물인가봐요. 잭! TV가 왜 이러지? 들어가다가 못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것도 큰일이고, 그래서 이 포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실히 생기지 않아서 막상 다락방에 마법의 포탈이 생겼는데도 한 달째 가만히 놔두고만 있었다. 친구들이 들으면 분명 비웃겠지. 그럼 포탈이 생겼어 일단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판타지 세계로 이어지는 게 상식 아니야? 막상 현실로 닥치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포탈에 넘어가니 갑자기 웬 원시시대가 나오고 아래로 뚝 떨어지는데 공룡의 입이라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에 더 미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망설임 없이 넘어가겠지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 겁이 많단 말이지. 이 포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안전한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손대면 안 된다. 분식집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포탈하면은? 아, 세티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근데 네, 병이 더 깊어졌네요. 다리가 지금 네, 다리가 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제가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다리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걷지 말라고 의사가 걷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네, 한참 또 걸어가지고. 약 발랐고 이제 그 약 먹었더니 와 지금 불 붙은 것 같아요 지금. 발등에 불 붙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게 아파요. 다리 인증 가자고요? 여기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파 지금. 아 여기 지금 네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고통스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겠어. 이제다 괴물이라도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뭐야? 포탈 속에서 낯선 여자가 튀어나왔다. 왠지 내 던파할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인데? 그 여자는 포탈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나에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내 품을 향해 부딪히기 전에 잽싸게 피했다. 오. 휴, 부딪히는 줄 알았네. 사실 방심했으면 낯선 여자한테 깔릴 뻔했어. 피해서 다행이야. 펜스를 잘 지켰죠? 왜지? 기분 탓인가? 어디선가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귀가 간지럽네. 저기 괜찮으세요? 바지가 어떻게 된 거야? 바지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근데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다. 추운 지방에서 방금 건너온 느낌인데? 잠깐만. 펜스를 컨셉으로 가자고요? 안 되죠. 포탈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가씨. 그녀가 날 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녀가 날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여기가 몇 년도냐고요? 아니에요 혹시 시간 여행자인가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너무 앞서갔다. 그냥 얌전히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자 그녀 다시 입을 연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침을 꼭꼭 삼키고 그녀의 말을 경청한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운명적인 만남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 지금 그녀가 꺼내는 첫마디는 내가 두고두고 기억할 첫인사가 될 거다. 그 극적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는 꿀세스? 꿀세스? 왔다! 오른쪽 클릭으로 텍스트 못 지우나? 그러니까 저도 그 텍스트 지우려고 했었는데 뭐냐 그 텍스트 칸막이 투명으로 좀 해봐 임마 시 이내에.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잠깐만. 게임 능량 살짝 올리고 이것도 살짝 올리고.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키. 마우스 다운 드래그? 어? 뭐야? 다운 드래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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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그냥 저, 짚고 내리면 되네. 네. 벗기듯이 그냥, 네, 이렇게 딱 짚고 샥 내려버리면 되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Do you speak Korean? Do you know Psy? Do you know BTS? Do you know Gangnam Style? 오빤 강남 스타일. 네? 뭐해? 듣고 있나? Do you speak English? 안 긁었어? 외국인이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외국인이다. 그 뒤로도 몇번 말을 섞으려 했었지만 계속 돌아온 말은 꼬로 시작하는 말뿐이었다. 그쪽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 왜 계속 꾹꾹거리는 거냐고? 꼭? 다시 나를 째려본다. 뭐? 계속 꾹꾹거리길래 나도 그냥 따라해본 건데. 꼬르륵 소리가 났다. 혹시 배고프세요? 답은 안 하지만 표정을 보니 부끄러운 모양이다. 난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손으로 밥을 먹는 흉내를 냈다. 움찔했은 적당히 통한 건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네, 등장은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아. 뭘 만들지? 벌써 영업을 끝내고 기계를 다 정리해버려서 빨리 만들 만한 게 없다. 그래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아, 빙수를 만들면 되겠네. 난 빙수 기계를 꺼냈다. 거기에 가걸음을 집어넣었다. 늘 만들던 팥빙수다. 그런데 그녀 내가 만든 걸 보더니 인상이 팍 찌그러졌다. 글라체스? 글라체스? 뭐라는겨? 글라체스. 글라체스? 혹시 얼음을 싫어하나? 저희가 살던 지방에서 빙수 같은 게 없던 건가? 그러지 말고 일단 먹어보세요. 독안 탔으니까. 말은 소용없지. 어차피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깜짝 놀란다. 뭘 보고 놀란 거지? 난 그녀가 바라본 곳을 똑같이 바라보았다. 텅빈 분식집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놀란 건가? 그게 진짜라면 너무 슬픈 이유 아닌가? 김치 덮밥에 김치 토핑해서 주자고요? 그냥 허공을 막 휘저는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 거기에 떠 있는 것처럼 손짓한다. 마치 태블릿이라도 넘기는 느낌인데 혹시 헛것이라도 보이나? 설마 말로만 들었던 20의 신 귀신? 얼음? 어? 뭐야? 어떻게 말을 할수 있지? 중국말을? 신기하네. 글라체스 얼음? 얼음? 지금 얼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얼음? 얼음? 네, 얼음. 글라체스 얼음. 그녀가 인상을 쓰면서 나 허공을 번갈아 본다. 그리고 또 허공을 향해 요란하게 손짓을 한다. 뭐 손짓으로 계속 넘기는 것 같은데. 뭐지? 땡?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짓을 보니까 마치 그녀의 눈앞에 뭐라도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혼자서 VR 머신을 쓰고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경하는 이런 느낌이려나? 그게 뭔지 몰라도 내가 하는 말을 조금이나마 알아듣는 느낌이다. 다시 시도해볼까? 나는 팥빙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빙수. 빙수? 카와이! 빙수! 세디 까르베 프로클라치아스? What the? 빙수? 빙수?
네, 빙수요, 빙수. 팥빙수. 그니까 팥빙수는 팥이 들어간 빙수인데 팥이 뭐냐면 팥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빨간 콩이에요. 문장으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단어로 말해야겠다. 빨간 콩. 루브스 바바? 빨간 콩. 팥은 나눈의 콩팥이다. 네, 빨간 콩. 그래서 빨간 콩과 빙수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짜잔 팥빙수가 된 겁니다. 루브스 바바. 세디카르트르 클라시아스. 우리말로 해주세요. 빨간 콩 빙수. 와, 이제 말 통하네요. 역시 한국어 잘 아시는 거죠? 내가 다시 허공을 바라본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기 보이지 않는 번역기라도 떠있는 모양이다. 제 이름은 차설화입니다. 번역기가 문장 번역을 잘못하는 모양이야. 이름 노미네. 노미네? 차설화. 디스토리아? 디스토리아? 또띠아가 아니고요. 차설화입니다. 설화라고 불러주세요. 아무도 여친 구하려면은 이 세계의 여친 여친 사귀려면 이 세계의 여친 구할 수밖에 없겠네. 설화. 설화. 설화 난영참은 아니고 설화예요 이름이. 설화. 그럼 이쪽 그쪽 이름은? 제가 그쪽을 뭐라고 부르면 되죠? 또 이러네. 단어로 말하죠. 단어로. 당신 이름? 레지나 살리스. 레지나 살리스? 그럼 레지나 씨라고 부르면 되나요? 이름이 레지나? 레지나 여왕. 레지나 살리스. 소금 여왕. 소금 여왕? 여왕님이었구나.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에 이 포탈에 넘어왔지. 그럼 소금 여왕님이라고 부를까요? 고개를 끄덕였다. 소금 여왕이라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여왕님인데 짠내 나는데요? 예, 설마 신한 여왕인가? 신한 신한의 여왕 신한의 여왕님? 신한킨? 지역의 분식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금 여왕님. 신안으로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네 백종원의 솔루션이 매우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 네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제 먹여 살리려면 이제 장사도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있어. 팥빙수를 연구하자. 어제 술 먹방은 다시 보기 안 올릴 것 같은데요? 올려드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왕님은 팥빙수를 한 숟가락 펀 다음 그 음식을 굴욕적인 표정으로 입가에 가져갔다.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으려다가 글라체스가 무슨 뜻일까? 먹지 못하고 던져버렸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못 먹는 건가? 그거면 진짜 이상한 음식 갖다 준 줄 알겠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내가 그녀에게 갖다 준 팥빙수에서 한 숟가락을 떴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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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용. 나보고 계속 얼음이라고 외치면서 화낸다. 네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얼음을 먹이려고 해서 화났다 이거죠? 방금 뜬 팥빙수 한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져가려다가 그녀가 방심하던 틈을 타 그대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와, 첫 만남에 먹여주기까지 했어? 헤헤, 먹었다. 어때? 내가 만든 팥빙수의 맛은? 디용. 여왕님을 방심하던 차에 빙수가 입속에 들어가자 혼란에 빠졌다. 계속 눈알이 좌우로 왔다 갔다 돌아가다가 딱 하고 멈췄다.
그래, 무슨 반응인지 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얼음에서 이런 맛이 나니 딱 이거 그거네. 아마 나도 외국에 가서 이상한 요리를 먹으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해괴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여왕님의 반응이 딱 그렇다. 뭔가 눈을 당황하면서도 계속 얼음에 입안에서 혀를 굴리며 녹여본다. 맛있잖아, 그치? 과연 저 여자 입에 넣은 건 과연 얼음일까? 얼음 맞아! 얼음 맞아! 희한 것을 보는 표정으로 빙수에서 다시 한 숟가락을 더 뜬다. 이번엔 직접 팥빙수를 한 입 먹는다. 좋아, 성공했어! 분명 저거 맛있어라고 말한 게 분명해. 아니, 내가 쪽팔리는데. 다시 한 숟가락, 이번엔 조금 표정이 밝아졌다. 독일은 팥빙수가 아니란 거 인정받아서 기쁘네요. 여왕님의 에어 번역기를 쓱 보더니 나를 보며 이야기했다. 맛있어. 오, 맛있대요. 와, 감동한 표정을 보니 나까지 기분이 짠해졌다. 카와이! 여기서도 이 세계인은 무식하게 표현하는 거야? 에이, 모르죠. 소금 여왕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팥빙수를 떠먹기 시작했다. 단한 손짓으로 기품 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니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이 먹는 걸 볼 때는 이런 기분이 안 들었는데 참 이상하네. 비켜봐! 연유 좀 더 넣어줄게. 빙수를 다 먹고 나서 난 다시 제대로 소금 여왕님의 자기소개를 들었다. 근데 정말로 존재하는 건가? 보이지 않는 에어 번역기. 음식 대접 고맙다. 아, 뭘요. 팥빙수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식자재는 안 쓰면 버릴 수밖에 없고 말이지. 소금 여왕은 한참 뜸들이다 이야기를 꺼냈다. 고민을 하나 싶었는데 계속 번역기를 들고 말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내가 하는 말도 일단 번역기로 보고 이해한 다음 자기가 할 말도 번역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런데 방금 얼음이라고 했지? 얼음이 왜요? 왜 얼음 먹지? 왜라고 해도 원래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맛있으니까! 여왕님께서 살던 나라엔 빙수가 없었나 보죠? 얼음 벽을 만들 때 쓴다. 먹는 건 아니다. 어허, 저쪽 세상에선 벽돌 같은 건가? 그럼 내가 소금 여왕님께 벽돌을 먹인 거네. 그렇게 생각하니 문화 충격일 수도 있겠다. 얼음을 벽돌로 쓰는 나라면 북극 같은 곳인가? 북장도 그렇고 추운 지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야. 근데 북장이 참, 네, 오. 오야. 배꼽이 딱 붙는 의상을 입고 있네. 네. 흙먹인 느낌이라고요? 여기서 얼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여기서 얼음은 벽돌이 아니라 식자재니까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요? 너의 말 조금씩 들린다. 어? 그럼 아까 제 말이 안 들렸었어요? 설마 청각이 좀 안 좋은 건가? 그런 뜻 아니다. 너의 말이 서서히 이해된다. 여기에 안 보이나? 소음량 허공을 가리켰다. 이렇게 쓰여있다. 한국어 레벨 2. 혹시 처음에 레벨 1이었어요? 고개를 끄덕. 방금 레벨 2로 바뀌었고요? 고개를 끄덕. 그럼 한국어 능력이 좋아졌다는 뜻 아닐까요? 그대, 이것이 보이나? 아니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아직도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소금 여왕은 보이지 않는 상태 창과 나를 번갈아 본다. 한국어 레벨 2라니 마치 게임 같네. RPG 능력치 창이라도 떠있는 건가? 저 한숨은 왠지 고민해봤자 별 수 없지라는 느낌이네. 귀공은 누군가? 한국어 레벨이 오른 덕인지 여왕님의 말투가 점점 여왕님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아까 말하긴 했는데 이거 여기선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지? CEO입니다. CEO? 야, 네가 무슨 CEO야. 그냥 어? 분식집 가게 사장님이지. 자영업자라고 해야지. 대항해 시대 3 동아시아 토착어 배웠나보네. 지금 동아시아 토착어 레벨 2. 그죠? 소금량 왠지 짭짤할 것 같네요. 그니까요.
이 집 분식집의 주인입니다. 귀공은 요리사? 뭐 요리사라면 요리사죠. 그렇군. 해괴한 요리 고맙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네. 여왕님은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귀공은 이게 안 보이나? 네, 에어 번역기인지 상태창인지 뭔지 몰라도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여왕님. 그렇다면 이것이 왜 생겼는지도 보이지 않으니 왜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귀공의 주인은 어디 있나? 네? 귀공의 주인. 뭐라고요? 소금 여왕을 획하고 에어 번역기를 째려본다. 아무래도 자기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나 오해하는 것 같다. 아니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었는데 내 주인이 어디 있냐고? 제 주인 같은 건 없는데요? 사망했나? 아 아니 그러니까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아, 그런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나 혹시 귀족이나 왕을 찾는 건가요? 비슷하다. 성주는 어디 있나? 청와대에 있는데요? 나를 그, 성주에게 인도하라. 나를 성주에게 인도하라고? 그게 저도 만날 수가 없는데요? 성주 이전에 성 비슷한 것도 없는데요? 응? 이 사람 밖으로 나가면 정말 기겁하는 거 아닌가? 성주를 찾는다니 그야말로 판타지 세상에서 온 사람 같네. 진짜 그쪽이면 어쩌지? 아무튼 이 집에선 제가 주인입니다. 저밖에 없으니 저보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도 없고 평민도 없고 귀족 같은 것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물론 금수저는 있지만 꿈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충격이냐? 바로 현실에 부정을 하게. 여왕을 타락시켜야겠죠? 이제? 이거 내용이 뻔하네. 이제 네. 이제 현실에 적응을 하게끔 하면서 이제 네, 여왕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이제 낮춰버리고 네, 점점 이제 점점 공략을 해나가는 네, 그런 스토리겠죠? 아니 저기 그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을 텐데. 소금 여왕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난 그녀가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문을 다시 닫았다. 너그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들릴듯 맡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네. 신한점전 소금 여왕 조경.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이번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약간 울먹거리는 듯이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기, 왜 이렇게 따뜻한가? 온도였을지도. 겨울왕국에서 온 거 아니야? 엘사 한국 버전인가? 자, 소금 여왕을 갖다가 배웅을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처음 도입 부분은 나쁘지 않은데요. 처음 도입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빙수를 먹은 뒤엔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갔다. 여왕님은 폭탄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다. 여왕님은 저기에서 넘어오셨지. 소금 여왕이라고 했으니 저 너머에 소금 나라라도 있는 것일까? 그럼 안녕히 가세요. 돌아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다른 세계 빙수를 맛봤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뭐 그런 거. 여왕은 돌아가지 않는다. 엘사 히토이 버전이라고요? 여왕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고? 왜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왕은 질문받는 사람이 아니다. 성우 누가 더빙했냐 이거. 잘 더빙했네. 원래 높으신 분이었다 이건가? 아까부터 계속 본인을 3인칭으로 가리키네. 저것도 번역기가 이상하게 작동한 건가? 근데 왜 계속 본인을 여왕이라고 불러요? 그냥 나는 이라고 하면 되지. 혹시 그 번역기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여왕은 그런 호칭을 쓰지 않는다. 그런 호칭은 평민이나 쓰는 것이다. 이용.
저 이제 고고함부터 이제 꺾어 내려야겠죠. 슬슬 조교를 하면서. 예. 슬슬 조교를 하면서 이제 네, 평민의 삶이 무엇인지. 네. 너도 이제 개돼지처럼 살아봐라. 고고한 여왕님의 그 프라이드를 이제 타락시키는. 아니면, 아, 네. 역시 여왕이란 단어가 어색한가? 여기에 여왕님은 박 대체어로 짐이나 과일이란 단어를 추천해주긴 하는데 그게 더 맞는 표현인가? 아 그래요? 그냥 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손발이 오글거려서. 나? 네, 여기서 높으신 분도 나나 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민이, 과인이니 하는 표현은 한 몇백 년 전에 썼던 거고요. 여왕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뭐 여왕님도 저 너머 세계에서나 여왕님이었지 여기선 여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왕님의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갑자기 여왕님이 싸늘한 눈으로 나의 노를 보았다. 뚜렷한 적대감에 내가 더 당황했다. 내 혹시 말 실수를 했나? 아니면 번역이라도 잘못된 귀공도 건가? 귀공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띠용? 아, 네? 아, 아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되게 꽉 막힌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화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물을 글썽인다. 응? 화를 내려던 게 아니었나? 그런가? 귀공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단 말인가? 쫓겨났나봐요. 네, 그죠? 왕의 자질이 없다고. 생전 처음 만난 귀공이 그렇게 말한단 말인가? 울지 마. 아, 아니, 그게. 갑자기 풀이 팍 죽어버리더니 내가 더 미안해진다. 어쨌든 그 돌아가지 않기로 하신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모른다. 지금까지는 여왕이 이렇게 말하면 가신들이 의견을 말해주었다. 그러면 여왕은 그 이야기를 모두 경청한 후 결정을 해주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여기선 여왕에게 의견을 네, 말해줄 맞아요. 가신이 네. 박근혜처럼 탄핵당했네. 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거 박근혜 모델로 만든 것 같은데.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탄핵당했다. 여왕은 말하고 싶지 않다. 네네. 자존심 엄청 센 사람이구나. 혹시 이 반응을 보니까 쫓겨나기라도 한 걸까? 잘은 모르겠지만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건 알겠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만 돌아가야겠다. 여왕이 이곳에 오래 머물러봤자 좋은 일이 없겠구나. 그대에게도 많은 패를 끼쳤다. 이제 포탈이 닫혀있다. 여왕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 넵. 이 포탈은 그대가 열었는가? 아니요, 저도 그 포탈이 왜 생겼는지 정말 이 궁금한데요. 포탈은 내 침실의 옷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 그래? 진짜요? 그러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내 침실로 무단 침입하면 경비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네. 뭐 그래도 그대가 만든 이상한 얼음 요리는 꽤 맛있었다. 그것만은 칭찬해주마. 혹시 그대가 불편하지 않다면 네, 들어가 보자.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그거야 상관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자주 오실 거면 약속을 잡고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이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은가? 일요일? 네, 일요일이면 뭐 적당하네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쯤에 다시 찾아오마. 그때도 얼음 요리를 준비해주면 좋겠구나. 공짜로요? 네, 근데 여왕님 돈은 내셔야죠. 얼음 빙수 5,000원 나왔습니다. 방금 한국어 레벨이 3으로 올랐다. 알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았어요. 여왕은 이만 가보겠다. 그대의 앞길에 돈은 내고 가셔야죠. 저기요 여왕님이라고 봐줄 것 같아? 경찰 불러! 소금 여왕님은 그렇게 말하고 포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솔직히 말해서 저 소금 여왕님이 이제 약간 네 돼지였다 막 돼지였거나 아주 못생겼다 막 이랬으면은 당연히 이제 막 돈 받으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돈을 안 받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선체감이 안 느껴졌다. 정말로 사라진 게 맞는지 내가 따라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음 주에 찾아온다고 했지? 지금까지는 그저 작고 평범한 분식집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앞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오프인으로는 가게 영업을 시작합니다. 일주일간 영업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연구와 홍보를 홍보로 수입을 늘려 데이트에 성공해봅시다. 메뉴가 너무 부족하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메뉴를 많이 늘리면 안 되지. 메뉴를 줄여야지. 기본에 충실한 팥빙수가 먹고 싶대요. 이거 일단은 이거 팥빙수 습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동안 매출 3만 원도 안 돼요. 그니까요. 안녕하세요. 시식 결과 그녀의 반응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팥빙수를 습득했다. 아, 제가 11시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영어 8회차네요. 영어 8회차. 네, 영어 8회차. 한 명이 더 있나 본데? 네, 여자가 한 명이 더 있나 봐요. 오, 캐시아 테스트가 없습니다. 바다 빙수 연습하려 2만원이 필요한데 일단은 소금여왕의 재방문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해야겠죠? 아, 네, 안녕하세요. 시민이 안녕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보니 오후 1시쯤에 다락방에서 여왕님이 서쁜서쁜 내려왔다. 안녕하세요 여왕님, 진짜로 또 오셨네요. 일주일 만이구나. 빙사꽁이래. 빙사꽁? 언제나 노고가 많다. 네, 저요 언제나 노고가 많은데요. 이번엔 돈을 내고 가셔야겠죠? 잠깐, 방금 뭐라고 하셨죠? 빙사꽁? 빙사꽁. 그게 누구죠? 소금 왕국으로 돌아간 뒤에 여왕은 그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대는 얼음을 깎는 장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대를 빙사꽁이라고 부르기로 정했다. 그러면은 제가 새로운 메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은 팥빙수 말고 떡볶이랑 순대는 어떠세요? 이렇게 애교하면서 영업을 해야지. 다른 좋은 호칭이 있지 않을까요? 빙사꽁이 마음에 안 드는가? 괜찮다. 여왕은 언제나 차선책을 준비해놓듯이 다른 호칭도 물론 생각해보았다. 그대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 되겠군. 얼음의 신이라는 뜻을 살려 서빙. 빙사꽁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뭐 빙사꽁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빙사꽁, 이제 약속한 빙수를 만들어다오. 아, 네.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걸 먹어보고 싶군. 여왕님은 메뉴판에서 빙수 하나를 가리켰다. 빙수의 시식이 끝난 후. 그런데 여왕님, 오늘은 돈을 좀 가져오셨나요? 마평가 좀 해주세요. 여왕님이 살던 곳에서 마법의 포탈 같은 게 흔히 보일 수 있는 건가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볼 수 있지. 왜? 그렇군요. 포탈이 존재하는 세계라 그런 마법도 있고요. 마법도 있지. 용도 날아다니고요? 다른 대륙엔 있겠지만 아쉽게도 소금 왕국엔 용이 없다. 소금 왕국은 몸으로 갚으란 말이야! 설거지! 용의 동지가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니지. 그렇군요. 정말 판타지 세계에서 오셨구나. 그럼 여왕님은 이 포탈이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이런 곳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기껏해야 다른 대륙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이 영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이런 이 세계면 왠지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포탈 속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지. 옛날에 막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이런 이세계물 되게 많지 않았나? 막 백제 공주가 현대세계로 떨어져가지고 오는 막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 말이지. 여왕은 그러니까 피로가 많이 쌓여서 잠깐 바람을 쐬고 싶었던 것 뿐이다. 바람을 쐬러 어디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포탈로 들어간다? 그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래, 너무 무모한 게 아니지. 그때는 기분이 그랬단 말이다. 성이 너무 답답하고 가신들도 꼴보기 싫고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잠깐 망설이다가 옷장 안에 생긴 이상한 포탈로 들어가 본 거야. 현실 세계로 급히니 내가 이 세계에서는 인간 백종? 그 포탈은 여왕님이 만든 게 아니었고요. 그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침실에 옷장이 생겨나 있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잘 닫아두었지. 뭐, 내 침실은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왕님은 그때 쉽게 말해서 가출했던 거군요. 가출이라니. 여왕은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훌쩍 떠나고 싶다고 어디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가출은 아니다.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잠시 허가를 구하지 않고 성을 떠난 것뿐이야. 포탈이 아니라 몰카구멍이었던 거예요. 이곳은 춥지도 않고 날 괴롭히는 가신들도 없다. 그러니 가끔 들리는 것뿐이야.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주면 좋겠군, 빙사꾼. 네네, 일하기 싫어서 왔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신 김에 이쪽 세상도 좀 둘러보는 게 어때요? 그 제안은 꽤 매력적이라 여왕의 마음이 동하는구나. 그럼 현지 시찰을 위해 마차를 준비하거라. 네? 여기 마차 같은 건 없어요. 자동차를 준비해야지. 그래도 비슷한 건 있네요, 자동차라고. 그래, 내가 말한 게 그거다. 비슷한 이동수단이 있겠지. 지금 방금 당당하게 마차라고 말했어요. 어서 그 자동식 마차인가 뭔가를 준비하거라. 예예. 예예, 그렇게 합죠. 오, 이 마차는 신기하게 생겼구나. 와, 뭐야, 자기 차도 있어? 김환자인데? 주인공? 하긴 뭐 CEO니까. 분식집 앞에 주차했던 승용차에 소음 여왕님과 단둘이서 탔다. 딱히 의식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막상 단둘이서 차를 타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네. 분명 데이트 드라이빙은 아니고 단순히 여왕님의 현지 시차를 도와주는 것 뿐이지만, 근데 왠지 분위기가 묘하다. 일단 여왕님, 일단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가요,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몸에 의자 쪽에 묶어두는 띠예요. 나를 묶어놓는다고? 띠용? 아니,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고요. 여왕은 기공에게 실망했다. 네? 그대는 여왕을 바보 천치로 하는가? 속일 것이 따로 있지. 내가 제 손으로 이 몸을 결박하는 수치를 그대에게 보일 것 같은가? 실망했다, 빔삭공.
설마 그대 여왕을 결박시켜놓고 대체 무슨 얄궂은 짓을 꾸미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강제로 안전벨트 줄을 쫙 당겨서 꽂았다. 내 이놈 정말 무례하구나.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막 더듬고. 오, 와, 왔다. 쭉쭉 당겨 보였다. 오, 빙사공. 이거 되게 신기한 물건이구나. 당기는 대로 쭉쭉 늘어나는데? 오, 그러니까 빡빡아,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난 그대가 몸을 묶어둔다고 하길래 잠시 오해를 했지. 이게 안전벨트란 것이구나. 마차가 갑자기 멈춰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끈이라는. 나도 거지. 저런 여왕님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왕님에게 어렸을 때 안전벨트를 매게한 다음 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이제 빙사꼭이라고 하지 마시고 김기사라고 불러주세요. 김기사, 운전해. 자, 일단 시내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반짝거리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매일매일 봐서 감흥이 없는 풍경인데 판타지 세계 여왕님에게 신기한 풍경인 모양이다. 빙사꼭, 이 영지는 정말로 평화로운 곳이구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 웃고 있는 건 아마 죄다 커플들일 겁니다, 여왕님. 목 끝까지 그런 말이 올라왔지만 굳이 이야기하진 않았다. 공기도 맑고 이 거리의 냄새가 아주 향기롭구나. 여기 어디야? 여기 무슨 시야? 여기 서울이야? 서울이야, 어디야? 설마 광명시? 사람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 빙사꽁에게서도 좋은 향이 나는데. 아, 그런가요? 남성용 저가 향수를 좀 피긴 했는데. 향수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계급이 높은 자란 뜻이지. 왜냐하면 아래 것들은 전혀 씻지 않거든. 그래서 거리엔 악취가 진동하고. 네, 맞아요. 네, 문방여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대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걸 보고 그래도 귀공은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 여긴 거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빙사꽁, 이 영지를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겠나? 에?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영지의 주인이요? 이 영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박원순 시장님? 요거 봐라! 어? 박원순 시장님인가 설마? 이렇게 영지를 깨끗하게 잘 여기 서울일 테니까 네, 아마도 아주 그렇죠. 훌륭한 영주일 거야. 야, 네. 이런 땡발 아저씨. 네. 영주가 사는 성은 어디에 있나? 차를 타고 가면 금방 있네요. 그 성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리고 나를 안내해 주지 않겠나? 청와대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구청까지 차를 몰고 와서 소금 여왕님 창밖으로 구청을 바라보았다. 저게 이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성인가? 되게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소박하고. 혹시 잘못 찾아온 게 아니냐? 거리에 있던 건물들이 더 화려했던 것 같은데. 영주의 성이라면 필시 더 화려하고 웅장해야 할 텐데. 저건 그냥 좀 커다랗기만 한 감시용 성체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영수 비슷한 사람은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착했는데도 마중을 나오지 않는다니. 영주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예의는 좀 없는 자로구나. 그냥 저희가 여기 온다고 미리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가? 난 당연히 빙사꽁이 연락을 했을 줄 알았는데.
안 했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네, 사실대로 얘기해봅시다. 저 영준님은 조금 소금 여왕님이 진짜 여왕님이라는 걸 아마 안 믿을 거예요. 그래? 빙사꽁은 나를 여왕으로 바로 알아보지 않았는가? 그건 그러니까 그냥 믿은 거죠, 여왕님의 말을. 그러니까 지금 빙사꽁의 말은 내가 여왕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여왕이라고 하니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 그런 뜻인가? 네, 그런 거죠. 그대가 똑똑한 인물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인물인지 헷갈리는구나. 어리석은 인겐데숭. 그래도 저 영지님이 여왕님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지. 그럼 다시 돌아가셨구나. 아, 벌써 돌아가시게요?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가신들이 걱정할 테니까. 넵.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겠죠. 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대의 앞길에 여왕의 축복이 있기를. 섀도우 화이트. 여러분들, 엘더스크롤이나 엘더스크롤 세계에서는 네, 저렇게 얘기할 때 축복이 있다고 네, 할 때는 Shadow Hide You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림자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자, 영업 8일차인데 지금 실력은 30인데 인기가 0이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보니까 더 이상 할 행동이 없고 요리도 지금 못하니까 일단 오픈을 해가지고 가게를 열어줍시다. 새로운 퀘스트가 접수가 됐대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붕어빵 빙수 습득. 바다 빙수 영수증. 붕어빵, 여기 붕어빵은 없어요? 붕어빵 빙수. 근데 4만원이나 드는데 그러면 이거 못하잖아. 이것들 어떻게 해야되죠? 이거 3개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거예요? 설마? 여기 스토리 있잖아요. 여왕님과 단팥죽, 그리고 필리아 산책을 한다, 필리아 마트에 간다 있는데. 세이브 해볼까요? 오케이, 세이브하고 게임 돈 이야기예요. 붕어빵 빙수. 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고전 게임 해야죠. 네, 그것도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BGM이 없다 보니까 네, BGM을 따로 틀어놓고 했었죠. 막 일단은 필리아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산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왕님과 광장에 놀러 갔다. 오, 빙사꽁, 이곳은 광장이군. CGV야? CGV가 있다. 야, 근데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설마 트와이스인가? 네, 소금 왕국에도 광장이 있나요? 당연하지. 광장은 아주 유래가 깊은 장소가 아니더냐. 신작 게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아, 그렇죠. 다른 세계라고 해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보니 오늘은 사형 집행날이 아닌가 보구나. 운이 좋았어. 뭐?
비슷하지 않았다. 영리 이 광장에서는 사형 집회가 하지 않습니다. 뭐?